부야. 명소에서 아마 지도를 넓히면 광산도 위치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저번에 들어올 때는 안개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안 보여서 제대로 못 갔지만 길이 잘 보이죠. 이거 되게 바위를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생겼거든요? 올라가 볼게요. 올라갈 수 없는 곳인가? 이거 올라갈 수 없는 곳인가? 조금 무서운데?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이상하다. 아, 나 이거 이러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 이 길이 아닌가 봐. 내려가자. 그니까 나무 길이 길인 것 같은데. 이상하네. 내려오는 길만 길인가? 얘는 어떻게 올라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올라가? 그냥 막다른 길이네. 맵을 모르겠으니 꼼꼼히 보는 방법밖에 없어. 아이, 숯도 없네. 이걸 어떻게 올라가면 좋을까? 그래, 한 바퀴를 크게 한번 돌아봅시다. 저 언덕 주변을 크게 빙글 돌면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하나쯤은 보이겠지. 미친. 근데 동쪽 광산이 여기인지 아니면 더 멀리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죠? 광산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라요, 저희는. 추워? 참아. 이것도 못 버텨? 덜렁다크 고인물이? 30초 뒤. 어? 혹시 늑대가 좀 많네? 이걸로 잡자 그냥. 지금 나 발견하고 울고 있는 건가? 아니지? 어? 제가 가까이 다가와서. 어, 나 보고 온 거구나. 한 마리 컷. 컷 하자마자 애들 다 도망가네.
약하구나. 세 부터 너무 추워요. 따뜻해. 좀 자자. 한 시간 자자. 어우, 따뜻해. 두 시간 더 자자. 날씨가 많이 안 좋은데 고립되는 거 아니겠... 독서의 시간. 괜찮아. 나 지금 엄청 따뜻해서 차 안에서 진짜 뭐 폭풍이 몰아치든 말든 차 안에만 있으면 얼어 죽을 일은 없어. 진짜임. 근데 도대체 날씨 언제 좋아져요? 좋아졌다. 목이 마르면 연구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언제 이렇게 목이 말랐노? 좀 팍팍 물어. 물이 많이 없네 지금. 어떡하지? 이거 하나 뜯어먹고. 와 남았어. 이제 나가도 되나? 숯도 만들 겸 물을 좀 만드시는 게 어때요? 조금 있다가. 급한 거 아니니까. 얘가 어디냐. 야, 씨, 큰일 났네, 근데. 여기서 많이 헤맬 것 같은데. 뭐야? 야, 바로 광산이 나왔어! 야, 지도를 뭐하러 그려? 광산이 눈앞에 있는데. 오케이. 이정표 따라서 가봅시다. 이 길 따라가면은 그럼 광산이 나온다는 얘기지? 맞나? 아, 몰라. 맞겠지, 뭐. 제발 마인이라고 써있어라. 그렇지! 클라이밍 에리아. 여긴 등산로고. 오른쪽으로 빠지지 말고. 이 차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죠? 아까 메모에 등산로 언급도 있던데 한번 보시죠. 아, 야, 그 등산로가 그 울프산 가는 길인가 보다. 그지? 등산로로 빠지는 길이 울프산 맵으로 빠지는 길인가 보네.
근데 광산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아까 우리 왔던 데 아니야? 어. 국수 농장. 어? 어? 국수 농장이면 어디지 거기가? 어, 여기 있다. 국수 농장. 어?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아, 뭐야? 꺼져, 나무. 이정표. 정표야! 어, 이거 아닌데? 정표야, 어! 어, 길 맞아. 오케이. 믿음을 가지고 쭉 가세요. 현말 만세다, 진짜. 길 따라 가면 되는 건가? 근데 말이야, 내 기억으로는 이 길 따라서 쭉 가면은, 자, 지금 우리가 여기거든? 이렇게 해서 가잖아? 쭉 가잖아? 다리 끊어진 곳 나와.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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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 울어, 얘들아! 이 녀석들이 일승이 잔뜩 났구만. 아휴, 피통이 많아. 안 죽어, 애들. 도망갔다. 도대체 광산이 어디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교도소 갔 다가 지금 나왔어요. 어, 저기 또 이정표 있다. 여기로 가는 건 맞나 본데? 생각해보면 그 다리 끊어진 곳 바로 오른쪽에 막혀있던 광산을 본 기억이 있기는 하거든? 근데 거기는 막혀있었잖아. 왜 다른 입구를 찾아야 되는 건가? 메모에 광산 주변 언덕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동쪽으로 가서 산 쪽으로 언덕을 오를 것.
광산이 있는 산에 있는 언덕을 올라야 되는 거구나. 좋아. 저희 오다가 로프 하나 안 올라가고 지나쳤잖아요. 엥? 그래? 내가 안 오른 밧줄이 있었어? 내려간 밧줄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는 밧줄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밧줄이 있었는데 안 올라갔었다고요? 메멘토. 그러니까 거긴 내려가는 길이었잖아. 내려가는 밧줄. 산을 동산을 오르라는데 도대체 그게 어디 있는지.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생겼어요. 쫓아오지 마. 쫓아오지 마. 너네 건드리면 다 죽일 거야. 아이 개새끼. 야이씨 미친놈들.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아싸 고기다. 아니 답이 나갔네. 씨. 야야 나 회복해야 되는데. 머리에 피가 나고 있었어. 아 힘들어. 아 여기 왜 동굴 같은 게 있냐? 여기가 어디냐? 오늘 여기서 자자. 너무 힘들다. 불이나 좀 뗄까? 4.2km. 아니 쟤네 미쳤나봐. 꺼져. 근데 이번에 오면 죽는다 진짜. 진짜 3대가 멸할 때까지 쫓아가서 쏴 죽일 거임. 주변에 나무는 뭔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캘 수 있는 나무는 없는 것 같다. 이런 거 캘 수 없는 나무잖아. 나무. 바람이 되게 요상하게 부네. 아, 무거워. 방금 늑대 과다 출혈로 죽는 소리 들렸는데? 야 이거 바람이 좀 예사롭지가 않다?
괜찮은 거 맞지? 무슨 바람이 뿌예 보이냐? 방금 히프미한테 카톡이 왔는데 더워 이러고 왔어. 너무 귀여워. 오늘 날씨가 좀 많이 덥긴 하지. 문 열어주고 와야겠다. 아, 거실에는 내가 애가 추울까봐 거실에만 에어컨 틀어놓고 문을 닫아놨었거든. 문 열어놓고 와야지. 굽는 동안 잠깐 자리 좀 비울게요. 아, 구워지는데 꽤 오래 걸리네. 아이씨, 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 더 할까? 따뜻하네. 이렇게 보니까 나 되게 잘 살고 있구나 싶네. 너무 풍족하단 느낌 들지 않니? 야,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어? 불멍, 캠프파이어, 캠핑. 얼마나 좋아. 좋구만.
이게 무슨 소리지? 아 깜짝이야. 야 와 나 아 나 뒤에 누가 서 있는 줄 알았어. 그렇지 않아요? 야 동굴 모양이 약간 사람 형상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지 그지 귀신인 줄 알았지 너희도. 아 나 뒤를 딱 돌아봤는데 사람 형상이 있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놀래라. 아 진짜 왜 이렇게 돼 있냐? 아. 날씨가 좀 안 좋네. 미련해, 미련해. 먹을 거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진짜 슬슬 총알 관리하긴 해야 되겠다. 화살이라도 만들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깃털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냐고요? 아니요. 화살 그 대가 없어요. 화살 대. 자자 이제. 야, 내 침대 어딨노? 개털된 침낭. 이 화... 하는 소리가 바람 소리가 아니라 그 물소리 같은데? 바람 소리가 맞나? 야, 오르라고 한 언덕이 이 언덕인가? 과연. 일단 여기 쐐기 동굴이라고 보이거든요, 글자가. 희끄무리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지도를 그렸고요. 방산이 있는 언덕. 그것이 무엇일까? 일단 결국에는 광산 표지판 따라오다가 끝까지 왔네요. 이 맵의 동쪽 끝까지 와버렸어.
가. 뭐 남지도 않았으면서 왜 자꾸 와. 할래? 어? 뭐야, 이거 나무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어? 어, 근데 이게 아닌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올라가는 곳이라고는 안 했다. 뭐 이런 건가? 아, 야, 이거 다리 부러지겠다. 조심해라. 그래, 여기 광산. 무너진 광산. 아니, 결국엔 끝까지 다 와버렸어요. 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 나는 광산에 있다. 동쪽으로 가서 산 쪽으로 언덕을 오를 것. 이쪽으로 언덕을 오를 것. 아니 뭐 산이 한두 개여야지. 씨. 이걸 단서라고 주고 있냐. 이 언덕을 말하는 건가? 그나저나 광산은 절대 못 들어가는 걸까요? 뭔가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다른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 아닐까? 결국 끝까지 왔지만 찾을 수 있는 건 없었어.
난 여기로 올라가고 싶어. 떨어지지 말고 올라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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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다. 올라가라고. 올라가라 하와이. 또 다칠까봐 무섭다, 야. 일단 내가 봤을 때 여기는 맵의 끝이야. 광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도 없을 거야. 왜냐면 이 암벽이 진짜 맵의 끝이거든. 이쪽으로 가볼까? 예전에 그 오로라 뜰 때 내려갔던 광산 기억하시나요? 응? 이게 뭐임? 야, 여기 내려가볼까, 그냥? 그냥 길 닿는 대로 가보자. 우리가 지금 단서가 너무 적어서. 우리 가고 싶을 때 가자. 여기. 이거 먹고. 버려. 물 마셔. 자, 안정된 즙지력. 렛츠고. 으아. 높기도 하다. 뭐야?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 아, 여기 길이 있구나. 여기 아기 내려왔어.
폭포수 맞아볼까? 폭포수 맞으면은 젖으려나? 갑자기 완전 급 궁금해지네. 젖죠, 당연히. 알았어. 어? 여기 공구 상자가 있네? Hope I can still eat this. 오. 헛된 발걸음은 아니었다는 건가? 근데 먹을 것 좀 제발 그만 줘! 또 무거워서 못 올라가겠네요. 아, 근데 올라갈 생각은 없어. 야, 저 높은 곳을 어떻게 밧줄로 올라가냐. 엄청 비효율적이잖아. 어, 뭐야, 여기. 어? 뭐야. 어? 저 메멘토 상자 아니야? 야, 근데 여기를 어떻게 내려가지? 구석으로 가자. 근데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다시는 못 올라오는데? 숨겨진 물품함 조사. Wonder if this is any good to eat. 아, 뭐야? 어? 얼탱이가 없네. 왜 숨겨놨는데? 어? 도대체 저딴 걸 왜 숨겨놨어? 길거리에 있어도 안 먹을 거. 어? 동굴 느낌? 줄이 있네. 뭐지? 일단 동굴부터. 어? 생존자의 기운이? 수치 없네. 나 혹시 여기 왔었던 곳이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스프레이를 숯 대용으로 들고 다니자고요? 지도에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있어? 물음표 물음표? 아, 근데 여기 올라가려면은 지금 회복을 해야 되거든? 아, 스프레이 쓰면 지도가 열려요? 아, 나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을 줄은 몰랐네. 시도를 안 해봤었어가지고. 난 몰랐어. 난 이런 젠장 스포당했잖아. 아니, 근데 안 알려줬으면 평생 스프레이는 안 썼을 듯? 스프레이로도 지도 그릴 수 있구나. 애초에 그 나 때는 말이요 덜렁다 그 스프레이
그딴 거 없어서 다 수채로 하나하나 지도를 그렸단 말이오. 근데 레아림 스프레이가 패치되고 생긴 거라서. 저거 동굴이냐? 아니지? 아니네. 얼렁다크는 스위치판이 좋아요, PC판이 좋아요? 난 PC로만 했었어서 PC가 좋지. 그냥 자기 편한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사람 의견보다는 본인한테 맞는 걸 하는 게. 나 근데 너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 않니, 얘들아? 그래서 더 내려가면은 돌이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올라. 에라이. 잣됐네. 괜찮은 거겠지. 여기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네요. 돌아갈 수는 있네. 회로를 확보해뒀으니. 여기가 어디냐? 뭐 꽁꽁 막아놨길래 뭐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폭포인데? 야, 이거 근데 진짜 길다. 이 계곡이. 와, 엄청 긴데. 끝이 없는데? 아이고, 피곤하다. 뭐가 있긴 한 걸까?
이게 뭐지? 아니 여기는 여 아니 아이씨 때로 진짜 여기잖아. 어디야? 지도 안 그렸어? 아 몰라. 어쨌든 여기 어딘가야. 아 맞네.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쭉 내려왔네. 이렇게 쭉 내려왔네. 다시 내려가자. 아까 진짜 그 로프를 탔었어야 됐나?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되나?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는 있는데. 일단 나는 이 계곡의 끝이 보고 싶어. 계곡의 끝. 뭐가 있을까? 커피 한잔 마시자고?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이런 때 마시려고 열심히 아껴뒀지. 야, 이놈의 계곡은 진짜 가도 가도 끝이 없다. 지도 한번 그려볼까? 지금 내 위쪽에 보이는 다리가 이 다리거든? 이대로 그냥 쭉 갔는데 갑자기 바위로 막혀있으면 어떡하지? 어! 아 말하기가 무섭게! 안 돼, 막장이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야, 이게? 뭐야. 뭐가 있지도 않네. 위로 이렇게 해서 가볼까? 안 가져줘.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있어. 완전히 막아놓은 거 보니까 저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에이, 그지 같네. 자, 이제 밧줄 있는 곳으로 돌아가보자. 그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그대로 빠꾸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닌가? 되나? 돌아가 볼까? 그러니까 나도 수력발전소 아래쪽 그 층이랑 이어져 있는 통로가 있나? 그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 나 아니었어. 너무 슬퍼. 난 패배자야.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 웃긴 게 뭔지 알아? 폭포로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옆쪽을 잘 보면 다 길이 있다. 덜렁다크는 되게 자연 경관을 되게 진짜 자연물스럽게 만들어서 되게 몰입이 잘 되고 좋은데 가끔 저런 거 보면은 아 맞다 이거 게임이었지 약간 이러면서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고 나할까 빨간 약 갑자기 들이키는 거지 덜렁다크 VR로 나오면은 진짜 끝내줄 것 같다고? VR 나오면 나도 해야 되나? 방금 부스에 에어컨 18도로 맞춰놓고 찬바람 쉥쉥 맞으면서 이제 옷 한 벌 얻을 때마다 나도 같이 껴입는 거지 몸 튀어나오면은 그냥 덜렁다크고 VR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컴퓨터 끌 것 같은데 야, 나 궁금한 게 생겼어. 여기로 가면 뭐가 나와? 아까가 교도소로 가는 길이었다면 여긴 뭐지 도대체? 여기가 댐 아니냐? 아닌데. 위치상으로 댐으로 가려면은 일단 교도소를 지나쳐야 된단 말이야. 되게 멀리 있어. 우리는 지금 한 이쯤에 있고 말 나온 김에 한번 어? 제 밧줄이 있네? 왜 갑자기 추워진 느낌이지? 밧줄 타고 올라가면 여전히 교도소인가?
뭐지? 야, 여기 뭔가다. 뭐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 근데 여기에서 잠을 청하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짓인 것 같고. 일단 다음을 기약하자. 발전소 직통이 아니라 발전소로 가는 통로가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있어. 근데 확실히 저기서 로프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 없을 수가 없어. 저기에는 지금 교도소 벽을 넘어서 맵이거든요? 맞아. 저 로프 타고 올라가면은 안 가본 곳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래요. 난 살아야겠은게 좀 빨리 진행하고 싶다 해가지고 또 어줍잖은 곳에서 잠을 청했다가 진짜 3부 시작될 수도 있거든요. 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멀쩡도가 다다라도 생명력이 깎이냐고요? 네. 지금 좀 깎였네. 조금 깎였네. 진짜 개조금 깎였다. 아, 동굴 멀다. 여기가 어디냐? 아, 이제 동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었어? 아, 나 여기가 동굴인 줄 알았어. 왜 없지? 동굴아? 구라구라 동굴아? 여기 밧줄이 있는 걸로 봐서 이 큰 동굴을 지나가면 동굴이 보일 겁니다. 왔다. 필요하면 페널티가 뭐가 있냐고요? 일단 못 뛰어요. 못 뛰고 밧줄 못 타고 이동 속도 느려지고 무게 제한 줄어들고 생명력 조금씩 깎이고 아! 총 같은 거 겨냥할 때 되게 많이 흔들려요. 보여요? 손 흔들리는 거? 자고. 아휴, 힘들어. 물을 또 끓여야 되나?
이게 무슨 소리니? 그냥 폭포 소리인가? 벌써 125일째 생존 중이네요. 자, 이제 몸도 멀쩡해졌겠다. 지금 밧줄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밧줄부터 탑시다.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지금 제가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건가? 나 조금 무서울지도. 타고 내려왔던 밧줄 아니에요? 그건 반대편. 여기 이쪽 방향에서 내려왔잖아, 암벽. 여긴 반대편이야. 여기가 아마 그 이쪽으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끊어진 다리, 노새다리의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곳인 것 같은데, 가보자고. 오, 좀 빡센데? 끝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 어우, 높아. 보기만 해도 힘듦. 우와. 와, 문제는 한 번 더 가야 돼. 이거 많이 추운데? 잠을 좀 자고 가려고 했더니 안 되나? 바짝 붙여가지고 3시간만 잠자. 어? 바람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좋아? 날씨가 오히려 더 좋아진 듯? 다 왔다! 여기가 어디냐? 우와! 진짜 반대편으로 왔네. 좋아, 가보자. 표지판이 있는데? 등반주의? 어? 동굴이 있는데? 침대가 있는데? Now we're cooking with gas. 여기서 한번 쉬고 가라는 건가? 자고 가자. 안개 꼈다. 여기가 새로운 지역이니만큼 위험하니까. 아까 장작 있던데. 오케이. 불 피우고. 빨리 좀 붙어. 그냥 생각보다 마른 장작에 그냥 쌩 불 붙이기 되게 어려운 거 아세요? 진짜 불 붙을 것 같은데 되게 안 붙어. 램님 목표가 탈출이에요? 아니면 진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일단 목표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안 죽는다, 진짜 이거 안 죽을 것 같다 하면은, 할 거 다 하고 안 죽었다 하면은 이제 연재를 중단할 수도 있죠. 1부 때처럼 자살을 하든가. 뭐야, 됐. 어? 아이, 미친, 불이 꺼져버렸네. 언제 한 시간이 지나버렸대. 물을 너무 미련하게 많이 끓이고 있나? 뭐 어때? 어? 그 사이에 날씨가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냥 갈까? 빨리 가자. 숯은 챙기시고 가야죠. 하나이씨. 야, 불 끌 수 있는 방법 없냐? 이거 불 어떻게 하면 빨리 끄냐, 이거. 또 횃불 녹아다 해야 돼? 아, 귀찮게. 야, 50분이나 있어야 돼. 아이, 물 그냥 더 끓이자. 아, 6분 뒤에 끓는데. 아, 6분 뒤에 끓는데. 아이씨, 그냥 넣어. 아, 아까워 죽겠네, 이씨. 이제 다시 28분을 기다려야 되잖아, 이 개쓰레기 게임. 아! 오늘 하루는 그냥 여기서 보냅시다. 나뭇가지가 하나도 없어서 나뭇가지 파밍 좀 할게요. 응?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또 있네? 뭐지? 이쪽으로 가볼까? 까마귀들이 있잖아. 저기 뭐가 있는 걸까? 높아. 어, 사람이 죽어있네? 조명탄을 쏘다가 죽었나봐. 성광탄. 어.
여기 사람 죽었어요. 이게 다야? 뭐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생존자의 조명탄 외에는 뭐가 없군요. 이제 남은 시간은 고급 탄탄탄을 읽고 꿀잠을 잡시다. 아! 물이 다 증발해버렸어. 무기는 무거우니까 그냥 버려가자 이거. 여기서 자지 뭐. 5리터? 한 6시간 읽으면 되지 않을까? 너무 어두워서 읽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나 지금 정신이 너무 말똥한데? 아, 왜 이렇게 어둡냐? 야, 밖에 진짜 어둡다. 안개가 꼈네. 어휴. 난 뭘 할 수 있지, 그러면? 연유 마시기. 지금 상태로는 5초선도 안 되겠지? 어두워서. 딱히 수선할 것도 없긴 하다. 약이 내구도가 닿으면 효과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약은 내구도가 상관이 없어요. 일단 좀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좀 달이 떴다 하면 책을 더 읽어줍시다. 어? 좀 밝아진 것 같지 않아? 조금 밝은 것 같은데 책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어, 읽어진다. 뭐야? 엥? 오로라가 뜬다고? 그럼 그냥 가자! 그러게요, 여기 오로라가 좀 자주 뜨네. 와, 야, 뭐 이건 거의 무슨 외계인 강림하는 수준의 불빛인데?
여긴 어디로 가는 걸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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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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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세 개. 보여요, 여러분? 잘 보여? 오케이. 나한텐 잘 보여도 여러분들한테 좀 안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어딜까? 뭐야, 불 들어와 있어. 어? 이거 광산 반대편 같은데? 어? 아닌가? 이 철로는 무슨 철로지? 어, 이거 광산 맞아. 야, 광산 맞아. 광산이야. 광산 방향. 허. 미친. 근데 여기로도 갈 수 있는 건가? 여기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광산 조금 이따가 들어가고 마지막 전망대. 아우 어두워. 그냥 불 켜자. 어, 여기 광산은 지금 문이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고. 양동이가 굉장히 스산하게 했네. 이거 건드릴 수 있나? 어, 이거 좀 밀린다 이거. 여긴 완전히 막다른 곳. 아무것도 없고. 공대 작업용 장갑. 다본드? 뭐 막상 여기에는 뭐가 있는 것 같진 않네요. 야, 저기 누가 크로마키 설치해놨냐 저기다가. 이게 뭔 소리야? 후원 자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 들어가 보자. 광산 방향.
와씨. 와, 이 불 들어오니까 분위기 장난 아님. 근데 불이 들어와도 어두운 건 똑같네. 우와. 뭐 하는데 여기? 페인트 통들. 이 비상 전화하는 곳인가? 전화기가 없네. 저기 EXIT라고 써 있는데? 바로 나갈 수 있는 건가? 뭐야,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어? 야, 엘리베이터 있어! 어? 야, 엘리베이터 빨리 타보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야, 이거 곧 끝나! 빨리 가야 돼! 엘리베이터다! 야, 이거 오로라 곧 끝나! 빨리 가야 돼! 느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1층. 이거야? 엘리베이터에 크랭크가 없대요. 아, 크랭크로 움직이는 거구나 이거는. 어, 야, 이거 전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네. 크랭크 손잡이 여기에 꼽아서 돌려야 되나 봐. 이거 뭐지? 와, 대박인데? 이거? I wonder who owns this stuff. 도시형 파카. 연료 또 챙기고. 어? 크랭크 손잡이다. 뭐 내려갈 수 있는 건가? 와, 대박. 엘리베이터 나가기 아래로. 우와, 대박. 이게 무슨 일이야? 야, 덜렁다크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나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지? 오, 야, 진짜 대박. 엘리베이터 나가기. 와, 야, 미쳤다 게임. 크랭크 손잡이는 여기다가 두고 갑시다. 아니, 근데 이게 맵이 끼어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계속 덜덜덜 거려. 랜턴. 어, 전력은 아직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내가 전력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크랭크로 돌릴 수 있는 건지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됩니다. 크랭크 손잡이로 수동식 엘리베이터기는 하지만 그게 전력이 들어와 있을 때만 가능한 건지 아닌지를 몰라요. 아니, 이 덜덜덜 거리는 것 좀. 아, 주인공아, 네가 너도 지금 흥분을 많이 한 것 같기는 한데. 어? 청정 공기 밸브 소켓. 인벤토리에 밸브 핸들이 없음. 그럼 나 못 지나가? 어?
지나가 지는데? 청정 공기 밸브 석회. 이게 왜 필요한 거지? 야, 나 근데 지금 너무 막 가고 있는 거 아닐까? 어? 어? 여기 독가스 차 있네. 가까이 가도 되나?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질식 위험. 어, 질식 위험이 떴어, 방금. 떴다가 바로 사라지기는 했는데. 아, 밸브를 해서 여기를 잠그고 저쪽을 열어야 되나봐. 와, 야, 이거, 와, 이거 미쳤는데? 밸브를 찾아야 돼. 아니, 그리고 물이 왜 이렇게 다 고여있냐? 어, 여기 가방이 있어요. 처음 보는 가방. 이게 우리의 목표일까? 탐험용 파카. 이거 종결 아니야? 와, 종결이 여기 있네. 이거 지금 구구구구구 하는 거 버그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진짜 그냥 땅 울림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소리 효과음만 지금 없는 거고. 요즘 지진 일어나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은 이 떨림이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구구구 하다가 점점 멈춰. This will come in. 형광탄. 이게 다야? 아니, 나 밸브가 없는데? 나 갖고 다시 와야 되나? 나 지나쳤나봐. 아까 엘리베이터 빨리 탄답시고 광산을 제대로 못 둘러봤잖아요. 어, 이거 큰일인걸? 다시 올라가 볼까? 위로 다시 올라가야겠다. 젖었어? 아니, 되게 많이 젖었네. 과연 어디 숨어 있을까? 우리의 귀여운 밸브징. 찡찌리 찡찡찡찡찡 밸브징. 다시 올라가면 되겠지? 일단 이걸 끄고 어둠 속에서. 오야, 랜턴 설치 안 하고 하니까 좀 무섭다.
아무것도 안 보여. 몰라. 멈추면은 랜턴 들으면 되겠지. 아직 기름이 많이 없어서. 아, 아닌가? 아, 기름을 좀 주워가지고 여유가 있나? 아우, 소리 소름 끼쳐. 다 올라왔다. 자, 손잡이 찾으러 가보자. 뭐야 여긴. 일단 먹을 것도 좀 먹고. 딱 1리터 있네요. 한 통 넣어주고 밥을 이거 하나 뚝딱 먹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자잘한 것부터 빨리 먹어주자. 무게를 최대한 빨리 줄여야 되니까. 조명탄 있으면 좀 쓰라고? 조명탄은 좀 너무 어두워. 빛이 광원은 센데 주변을 밝혀주진 않아. 랜턴이 보기에는 제일 좋기는 해. 야, 물 되게 많이 있다나.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 여긴 뭘까? 또 다른 엘리베이터인가? 밸브 손잡이. 밸브 손 가죽이냐 이거? 천이네. 나 밤중에 하루종일 돌아다녔었어가지고 이제 초아침인데 나 피곤해. 그래, 우리가 여길 안 가봤어. 엘리베이터 빨리 타야 된다고 급한 마음에 여길 안 가봤단 말이야. 하, 손잡이가 여기 딱 있으면 참 좋으련만. 괜찮겠지? 야, 좀 무섭다. 여기도 엘리베이터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한 바퀴 크게 도는 건가? 지금? 뭐지? 어? 뭐야? 어? 어? 반대편 엘리베이터가 또 있어! 나 아까 저기 반대편에서 어? 이것도 탈 수 있는 건가? 라고 말했던 그 엘리베이터! 아, 잠깐만? 그러면은 크랭크 손잡이를 가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반대편 엘리베이터를 타려면은, 아니야, 그래도 밸브 손잡이가 있어야 돼. 밸브 손잡이가 있어야 그 독지대를 넘어가서 아래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것 같은데?
가스실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 같아. 그 최종적인 뭐 우리의 목표인 코드. 이렇게 엄살이야. 코드를 얻은 다음에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여기로 가면은 아 그래 여길 안 가봤구나. 정면 이건 뭐야 화살대. 아 근데 밸브 손잡이가 안 보이네. 아 씨 큰일 났다 우리. 아, 밸브 손잡이가 어디 있는지가 안 보여. 아, 여기 없으면 안 되는데. 밸브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와야 되나? 그럴 리가. 그렇게 덜렁다크가 개념이 없다고? 이 밑에 있나? 약간 밤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던 곳을 다시 한번 봅시다. 밸브 손잡이 밸브 손잡이. 아씨 나 밸브 손잡이 못 찾으면 나 오늘 잠 못 자.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요. 찾아보자. 괜찮아. 정신을 가다듬고 집중해. 할 수 있어. 여기에 도끼가 떡하니 있는 걸 보니까 주변에 상자를 좀 다 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리적 의심이. 뭐야? 엥? 상자가 버그로 두 개가 겹쳐 있었네요. 이제 스프레이 페인트로 숯 대용으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숯이 꽤 무거워요. 스프레이가 있으면 스프레이가 만약에 이제 쓸 수 있다면은 당연히 스프레이를 쓰는 게 좋겠지? 숯을 버리고 정말로 이게 숯 대용이 된단 말이야?
스프레이가 무게 효율이 더 별로일걸요? 그래? 근데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이것도 부셔볼게요. 30분. 여기도 없고. 어딘가에, 바닥이 아니라 어딘가에 붙어있을 수도 있어. 레버니까. 아, 밸브 손잡이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니라 크랭크 손잡이로 돌리는 거일 수도 있다? 근데 그랬으면 크랭크 손잡이가 필요하다고 뜨지 않았을까? 명칭을 굳이 그렇게 따로 했을 리가. 이 밑에, 어 보이지? 저기 밑에 독가스 가득 차있는 거. 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독가스를 지나쳐서 와야 돼. 보이죠? 밸브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얻어서 열어가지고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 피곤해서 뒤질 것 같아요. 저 그냥 여기서 잘래요. 너무 졸려. 설치가 됐다. 물 마시고. 자야지. 어차피 지금 낮밤이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방종하기.